지금 상비군이야? 아니면? 아니야,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뭐. 근데 계속 걔가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 의사대로 하는 거거든? 뭘 시작해서 하는 줄 알아? 싱크로라이즈. 남자가? 올해 올해 정식 종목이 생긴 거야. 내가 원래 수영을 좀 했잖아.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워놨고 한 뭐 2년 3년 몇 년 한 애들이랑 같이 하는데 걔네들보다는 좀 실력이 떨어지지만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됐거든. 되게 빠르다고. 막간을 이용한 깨알 같은 아들 자랑. 사실 그런 아빠 마음이 이 촬영에서 원하는 목소리죠. 카메라 롤.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이 겨워서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촬영 후 녹음된 노래를 확인하는 진섭 씨. 수고하셨습니다. 감독님, 나 노래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될까? 갑자기 노래를 다시 하겠다는데요? 이 필름을 접하는 사람들이 노래 못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. 대한민국 국민을 형. 아,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. 설정이 이런 설정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. 제대로 확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라는 그 감독이 감독님의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려는 사람들이 들으면 노래를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.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25세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섰던 가수왕. 세월이 흘러 나이는 50이 됐지만 노래만큼은 그대로이고 싶은 가수 변진섭 씨입니다. 저희가 만약에 이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할 때 변진섭이라는 존재가 어느 중간에 탁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느낌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. 그래도 우리가 전 국민이 아는 변진섭이었잖아. 사실 그것도 없어.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우리랑 세월을 보내고 있는 40대 중후반의 한 남자로서 늘 대해주시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래요.